다당 체제로 출발하는 20대 국회는 역설적으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가 꽃필 수 있는 좋은 토양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다당 체제가 자동으로 의회주의의 완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. 더불어민주당, 새누리당, 국민의당,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서 만들어 가야 합니다.
상임위 한두 개 문제 때문에 전체 협상을 결렬시키고 2주간 협상을 교착 상태로 빠지게 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지는 것보단 우리가 양보를 해서 원구성 협상을 타결 짓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. 이 과정에서 우리가 마냥 많이 양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이 의원님들 속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제 일당으로서 원구성 협상을 원만하게 마무리 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겠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